지느러미의 움직임을 재현하기 위해 타이머 블록을 이용하여 적절히 타이밍을 맞춰주자. 팔팔한 것이 갓 잡은 것 같다. 볼이 지느러미의 움직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자. 롤링, 피칭, 요인 등의 삼축 제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이제 외장을 만들 차례다. 완성된 메카귀 상어의 모습이다. 이제 부력을 설정해줄 차례인데 부력 평형 상태가 되도록 부표의 설정 값을 수정해주자. 부력 평형 상태란 부력과 질량이 동일한 상태를 말한다. 가만히 있을 때 상승하지도 하강하지도 기울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는 조금씩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니 부표의 설정 값을 수정해주도록 하자. 이제 거의 완벽하게 부력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부력은 유체의 밀도와 물체의 부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수압으로 인해 물체의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라면 수심도 고려해야 하지만 DCG는 그딴 거 없으므로 무시하도록 하자. 이제 전진 시에도 기수가 들리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수정할 차례인데 기존에 임의로 기울여 놓았던 노와키의 기울기를 평행하게 돌려놓았다. 볼이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기 시작하면 기수가 내려가지만 볼이 지느러미를 멈추면 평행하게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볼이 지느러미 상부와 하부의 면적이 달라 추력 중심이 살짝 위에 위치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무게 중심과 추력 중심의 높이가 달라 기수가 내려가는 것이다. 이는 볼이 지느러미의 상부와 하부를 동일하게 만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그러면 상어의 꼬리가 아닌 고등어의 꼬리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표면 블럭을 덧대고 공기역학 옵션을 꺼버리면 학력은 없앤 채로 외형만 남길 수 있다. 추력 중심 불일치로 발생하는 모멘트를 학력으로 상쇄시킨다면 간단히 해결되는 게 아닐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꽤나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하지만 지느러미의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모멘트는 사라지는데 학력은 남아서 오히려 기수가 들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냥 첫 번째 방법을 쓰도록 하자. 이번에는 요인을 제어할 때 다른 축도 움직이는 문제를 해결할 차례다. 우측으로 꺾거나 좌측으로 꺾을 때 지느러미로 학력을 발생시켜 불필요한 모멘트가 상쇄되도록 설정했다. 덕분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동을 보여준다. 턱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원활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점도 여러 개 배치하였다. 기묘하게 생긴 머리 모양이 인상적인 이 생물체는 귀상어과에 속하는 메카 귀상어입니다. 귀상어과의 상어들은 머리의 모양이 마치 망치처럼 생겼다고 하여 영미권에서는 해머헤드 샤크라 부르지요.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망치상어라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망치같이 생긴 머리 안에는 성능이 매우 좋은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줄여서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지요. 메카 귀상어는 레이더에서 신호를 쏘아 근처에 있는 어부를 탐지합니다. 메카 귀상어가 근처의 어부를 탐지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위치가 특정된 어부는 순식간에 메카 귀상어의 먹잇감이 되어버리지. 어부 한 마리를 사냥했음에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런, 메카 귀상어의 천적인 미군이 나타났습니다. 메카 귀상어의 에이사 레이더는 일반 양식에서는 자라지 않는 최고급 군수품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에이사 레이더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지요. 이 미군은 값비싼 에이사 레이더를 노리고 나타난 것 같습니다. 메카 귀상어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거기에다 메카 귀상어와 먹이를 공유하는 외래종이 나타나 메카 귀상어의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메카귀 상어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기만 합니다. 메카귀 상어의 아종인 로켓 추진 어뢰 장착형 메카귀 상어입니다. 이 아종은 로켓 추진 어뢰를 통해 거북선과의 먹이 경쟁에서 우위에 섰습니다. 새로운 아종이 어부를 사냥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사냥에 성공한 모양이군요. 하지만 거북선 측도 먹이 경쟁에 앞서기 위해 새로운 아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은 성공하지 못한 듯 하지만 성공이 머지않아 보이는군요. 근처에 있던 새끼 청상아리가 메카귀 상어를 어미로 인식한 모양입니다. 저런. 메카귀 상어의 속도가 살짝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는 조금 낭만은 떨어지지만 스크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